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분들과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전에는 이제 원자로 개발 설계 이런 쪽 실무를 담당하다가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원자력 안전 쪽에 중점을 두고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릴 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예,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오염수 대책이 그 오염수를 방류할 수 없게 만드는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지 않아요. 그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문제고 또 후쿠시마 원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언론에 오염수다 처리수다 말이 많죠.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리수냐 오염수지 그랬더니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다 이제 그러려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오염수를 처리한 물이다 뭐 이렇게 처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냐 투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있는데요. 사각 박스로 되어있는 데가 원전, 후쿠시마 원전 1, 2, 3, 4, 5기고 그 다음에 알프스라고 그 건물 두 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알프스라는 게 오염수를 제거해서 방사능 핵 물질들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많은 탱크들 있잖아요. 저게 1000톤 탱크 하나가 1000톤이 1000개예요. 지금 1000개가 조금 넘는데 저게 저장된 게 130만 톤 오염수가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원자로의 지하에 보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잔뜩 있죠. 그것을 끄집어내면 전처리를 하게 돼요. 전처리. 그러니까 알프스에 집어넣기 전에 진흙이나 그다음에 철분 성분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알프스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게 정밀도가 높으냐면 RO 설비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소금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고 정도의 정수처리 장치입니다. 그 전처리 설비를 거쳐서 나오면 그 다음에 핵종 제거를 하는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 800톤을 하루에 끄집어내면 이거를 전부 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400톤은 다시 원자로 쪽으로 넣고 400톤은 처리하기 위해서 알프스로 가져갑니다. 그때 다음 장을 봐주세요. 예, 그래 보면 그 전에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진흙탕이나 철분 뭐 이런 것들 다 제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슬러리를 모아가지고 따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14개의 탱크로 구성되어 있는 알프스 설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종들을 각각 군별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탱크로 보낸 게 132만 톤, 요거 조금 더 전 거라 129만 9천 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상당한 양이 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를 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프스가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원 그래프로 돼 있어서 이 중에 보면 무늬가 가장 옅은 게 33%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만 핵종이 오염 정도가 방류 기준에 부합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방류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알프스로 처리된 물인데 오염 기준을 3분의 2가 넘어요. 그럼 이거는 오염수죠. 근데 추가로 여기는 삼중수소로 전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준치를 만족한다 하는 것도 삼중수소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를 거쳐도 오염수죠. 완전히 오염수입니다. 이걸 처리수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이거는 알프스로 처리한 물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 탱크는 들어온 물이다. 구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중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때는 오염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설비의 성능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도쿄전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삼중수소만 제거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제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농도가 6만 베크레퍼리터를 40배로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물 거져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종은 없다. 근데 보시다시피 3분의 2가 나머지 핵종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그것도 원자로에서 나오면 수백 가지 핵종들이 있는데 오로지 7개만 핵종을 조사했고 그것도 극히 일부 탱크만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테코, 동경전력, 도쿄전력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음. 다음, 예. 그 도쿄전력에서 바다로 방류하기 전에 투기 하기 전에 결정한 게 다섯 가지 옵션을 두고 검토를 했어요. 그 다섯 가지 옵션 중에 가장 돈이 싸게 들어가는 게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산한 게 34억 엔이 들어간다. 바다로 버리면 딴 데는 막 수소 방출 이런 걸로 하면 막 1000억 엔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 계획 해양 방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34억 엔밖에 안 들어가니 바다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터널 뚫었죠? 기억나십니까? 1km밖에 터널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350억 엔 들어갔어요. 바다로 방류하는 게 34억 엔 들어간다고 했는데 터널 뚫느라고 350억 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측정한다고 30년 동안 250억 엔 들어가고 기타 방출 비용 뭐다. 근데 여기에는 배상 비용이 빠져 있어요. 어부들한테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해 활동 위탁비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기타 사회 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 엔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에요. 1조 원. 망했죠? 34억 엔으로 바다에 배출하면 자기네들의 비용이 부담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 단위로. 그럼 망했잖아요. 그럼 계획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바꾸고 그냥 바다로 방출합니다. 이유가 뭐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여기서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70% 지역 주민들은 해수로 방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현 전체 또는 이카타 미야기 현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은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70%가 반대합니다. 여러분도 반대하시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면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게 맞죠. 여기 보시면 1km 포인트 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키가 작아서 바다로 배출구가 1km 쫙 나가 있어요. 왜 터널을 팠을까요? 바다로 버리려고.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1km밖에 안 되는데 배로 실어 나가면 훨씬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싼 돈 들여가서 터널을 팠냐? 배로 갖다 버리면 국제해양법상 투기가 됩니다.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을 판 건데 원래 계산된 34억 엔을 10배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도 무리하게 내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왜? 저 오염수 탱크 저거 보기 싫다 버려라. 이거죠. 다음. 그런데 이거를 IAEA가 지금 검증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IAEA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과 관련돼서 이게 IAEA가 이거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방사선 방호 안전성 평가, 뭐 규제 활동과 프로세스, 뭐 독립 샘플 하겠다.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렇다고 치고 세 가지가 있죠. 정치적으로 나오는 게 한국을 참여시키겠다.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는 데가 IAEA잖아요. IAEA. 여기는 핵 사찰 기구입니다. 사실 환경을 평가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음. 이게 여기는 안 나가는데 지금 IAEA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다로 나가서 환경에 또는 공기 중으로 육지로 나가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태 환경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하고 기록하고 추이를 쭉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뭘 가서 보냐. 지금 이거는 더 탐사에서 원자력 X파일로 방송한 내용입니다. 1호기 폭발하고 3, 4호기 다 갔죠. 그리고 나서는 핵연료가 녹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땅까지도 뚫고 내려가서 지하수까지 오염시켜서 지하수로 지금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얼마가 배출됐는지 총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체 양이 나와서 그게 해양생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쏙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이냐고. 우리는 IAEA의 검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 IAEA는 사라져라! 엉터리! 아니, 보세요. 규제 기준이라고 두 가지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가동원전 중에 이게 나가서 생태 어떻게 주냐, 영향을 주냐. 가동원전 중에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낼 거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IAEA가. 어마어마하게 중대사고가 일어나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생태계 어떻게 확인하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 그러니 평가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보는 겁니다. 예, 다음. 이거는 중대사고 이후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슘이 가공식품에서 8개 현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34.5%. 3분의 1이 나왔어요. 세 마리 중에 하나가 잖아. 예? 통조림 세 개를 까면 그 중에 하나가 잡혀요. 세슘이.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세슘 검출이 3.72%예요. 야생 조수육이 3분의 1이고 가공식품은 14.7%인데 자, 일반 야생육 있잖아요. 그 뭐 토끼 뭐 그다음에 사슴, 멧돼지 3분의 1이 오염되어 있고 바깥 지역도 3.7%나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일본 전역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 다음 쪽.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막대 그래프 있죠. 매년 방사능이 측정되는 율이 증가해요. 이거는 확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귀환 불가능 지역인데 자꾸 억지로 귀환 정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어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사능이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핵의 3요소가 뭔가요? 이걸 보면 거짓과 은폐와 확산입니다. 확산. 저 왼쪽에 쫙 리스트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도쿄전력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포탈에서 주르륵 찾아보면 다 나와요. 처음에는 방사능이 저기 핵연료가 녹아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거를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용하지 말게 했어요. 멜트다운 안 됐다. 들어가 봤냐? 들어가 보면 직사죠. 그거 어떻게 들어가 봐요? 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노심이 손상됐다 이 정도 노심이 손상됐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예. 그래서 도쿄전력이 거짓말하기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사능 오염수를 측정하겠다 그러는 거 못 믿습니다. IAEA가 들어갔지만 사실 그것도 못 믿어요. 자, 그 다음 쪽. IAEA가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IAEA는 미국과 일본 분담금이 3분의 1을 초과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25%를 대지만 일본이 8%를 대기 때문에 3분의 1을 초과해서 거버넌스를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거버넌스를 가져간다는 무슨 얘기냐면 둘이 짝짝꿍하고 간다는 거예요. 오염수를 방출해야 되냐 안 되냐 IAEA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합니까? 아니죠. 미국과 일본이 짝짝꿍 해가지고 삼국 동맹에 한국을 끼워줬죠. 그러니 한국 정부가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못하죠. 삼국 동맹이 뭡니까? 오염수 동맹이에요. 오염수 동맹. 이거 깨자. 삼국동맹 가라! 오염수 방류를 하는 못 믿겠다. 야 다음입니다. 시간이 없답니다. 해양방출.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30년 동안 방류하겠다 그러지만 30년으로 안 됩니다. 50년, 100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평가하는 거 잠깐 나갔을 때 이게 한국 해양으로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그거는 아주 우스운 평가예요. 30년, 50년, 100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막아야 되죠?
누가 막습니까?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염수 도리도리 하지 말고 끄떡끄떡 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누가 있죠? 촛불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가라! 바이든은 촛불 행동한테 승인받아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해요. 뭐냐? 촛불 행동 거리에서 굉장히 고생하시지만 한 가지 조금 더 이렇게 연필을 돌려가지고 바이든한테 레터를 보냅시다! 촛불 행동이 주최돼서 레터를 보내서 바이든 너 뭔데 2021년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서포트,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IAEA가 조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류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누가 지시했다? 바이든 날려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각계각층 모든 지도자분들께서 오염수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바이든한테 레터 보내는 걸 해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자 일본 거류민단 우리 저기 다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또 레터 보내고 미국, 일본, 동경 저기 유럽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레터를 보낼 때 방류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레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10만, 100만, 1000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자. 가능하겠습니까? 막자.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1단계예요. 2단계!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했다! 그러면 바이든 퇴출 운동을 합시다! 예, 선거에서 떨어지는 운동을 합시다! 감사합니다.